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음 아픈 소식이 계속 들리는 요즘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나 중상을 입은 인천 형제 중 동생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형제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19로 학교와 공공기관에도 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일이 많아지면서 택배기사분들의 사망 소식도 계속 들립니다. CJ 대한동운 대표는 방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분류지원 인력 4,000명을 투입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멈추게 할 수 없어도 코로나19로 방치되는 아이들,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막을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 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번진 4월과 9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108만 개에서 83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KDI에서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라는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를 쓰신 KDI 이종관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종관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해서는 매달 나오는 고용 동향 정도로만 그 충격을 인지했는데요. 이번에 위원께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좀 더 자세한 비교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 감소 부분의 결과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보고서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어땠을지를 추정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상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있었던 4월까지는 약 10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었고 8월까지는 절반 정도 회복했었지만 재확산 이후로 9월에는 현재 약 8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추정해서 실제 현실과 대조해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신 건데요. 가장 심각한 감소세를 나타내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입니까? 네, 처음에는 주로 대면 접촉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용실, 음식점, 헬스장 등 주로 지역 내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의 피해가 컸는데요. 4월에는 일자리 감소분의 90% 정도가 이러한 지역 서비스업에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확산이 된 이후로는 교역산업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9월 일자리 감소분 83만 개 중에서 한 20% 정도 이상이 교역산업의 피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는 뭐 우리가 예상했고 사실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보는 현상인데 지금 교역산업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역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교역산업은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교역이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문인데요. 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제조업이나 전면 서비스업 같은 지식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조업 같은 전통 교역 산업도 여기 들어가고 정보통신 과학기술 같은 지식산업도 교역 산업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지금 지역 서비스업과 교역 산업의 고용 충격을 집중적으로 다루신 거니까 해결 방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께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교역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쓰셨어요. 왜 그렇게 보셨는지요? 네, 이제 교역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일단 생기면 지역 서비스업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어떤 지역에 첨단 제조업에 대한 본사가 생기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근로자들이 지역 내에서 식당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고용 승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 따라서 만약 이런 교역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후에도 지역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더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 서비스업이 국내 전체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 또 대부분 이 지역 서비스업이라는 게 교육산업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교육산업에서 생겨난 수요에 의존하는 형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께서는 결국 교육산업의 일자리가 생기고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의 관건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제조업은 뭐 원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대표적인 교육산업이라는 게 이제 항공업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어려운 이 상황에 다른 저가 항공사들 고용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코로나19가 만약에 발생 안 했다면 피해가 없었을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우량 기업이 파산해서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유지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가능하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량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 고용유지 지원금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역 서비스업 사실 자영업자들이 많죠. 여기에는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지역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거고요. 지역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도 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역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를 확대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이분들이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최소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정책을 펴다 보면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지역 서비스라는 게 뭐 여가, 미용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이런 분야잖아요. 사실 뭐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단독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산업들이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에 여파를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요. 자, 현재 정부 정책 중에서 지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상공인 긴급대출이나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이런 것들인데 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제 최소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네. 것이고요. 최소 생활비. 네, 아무래도 이제 대면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소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인프라를 조금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용 유지나 소득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코로나19가 지나간다 해도 또 다른 감염병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교역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교역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입도 되고 퇴출도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유망산업, 지금 정부에서 한국판 유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분야나 이런 분야로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쓸 필요가 있고요. 지역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고 또 전염병도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과 관련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환이 네.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에도 아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소비는 어쩔 수 없이 대세로 자리 잡을 테니 이번 일을 계기로
폐업을 하거나 일자리가 끊기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교육산업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유망산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서에도 보면 첨단 지식산업에도 지금 고용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첨단 지식산업에 이런 고용 충격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막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부터? 네, 상대적으로 이 산업의 기업들은 좀 건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좀 있지만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충격인데 네. 일시적 충격 때문에 우량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 관련된 파급 효과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계속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그로 인한 경제 충격, 고용 타격,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정말 무서운데, 길게는 내년 초까지 고용 충격 여파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워낙 그 고용 충격의 크기도 크고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또 제어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면 교역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또 지역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장기적인 장기전이 예상이 됐고요. 또 서비스업도 충격이 지금 워낙 크고 사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뭐 위기가 계속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보고서를 쓰신 KDI 이종관 연구위원과 전화로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